해당이 됩니다. 이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의 나라의 젊은이들, 그들의 60%는 대졸입니다. 그 나라에서는 고학력자들입니다. 이 젊은이들이 한국에 돈을 벌러 왔을 때 그들 중에는 무슬림들도 많습니다. 우리가 우리의 기업체 안에 있는 이 노동자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훈련시켜서 보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교 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? 한국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똘똘 뭉쳐서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의 가정수로 따지면 11,000가정입니다. 11,000가정. 우리가 1만 명을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? 어마어마한 것입니다. 네. 더군다나 그들은 현지인들이기 때문에 더 선교활동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들이 1억 2천만 원 정도의 그 나라에서는 큰 돈입니다. 5년 동안 그 돈을 모아가지고 갔을 때 그걸로 사역비로 삼아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켜. 그래서 우리 CBMC는 부평지회에서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인천에 모델기관을 하나 잘 만들자. 네. 그런 다음에 이것을 전국 CBMC를 통하여 전국에 확산을 시키자. 그래서 모든 지회마다 이 사역을 지도 목사님과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우리 부평지회는 하나의 미란이 돼가지고 모델기관 하나 만드는 거예요. 모델기관. 지금 이미 지난 3월에 시작한 이 센터에 12명의 젊은이들이 와서 이미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. 아마 내년이면 30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훈련을 받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우리의 이 사역을 키워간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CBMC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CBMC 부평지회는 나아가고 있습니다. 제가 언성이 높아졌지요? 제가 이 비전만 얘기하면 흥분이 돼서 그렇습니다.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. 우리는 흩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모닥불처럼 잘 타던 장작개비, 희나리라고 하죠. 희나리. 떼어놓으면 금세 사그러듭니다. 그러나 희나리들을 함께 모아놓으면 다시 금세 일렁거리며 타오르는 모닥불처럼 우리 믿는 믿음의 기업인들도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에게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. 오늘 오신 모든 사업가 여러분, 실업인 여러분, 네,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도 이 CBMC의 비전이 도대체 CBMC가 무언가 해서 오신 분들, 아하, CBMC란 저런 거였구나. 전국에 7,500여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 가장 큰 기독 실업인 단체예요. 전 세계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. 7,500여 회원들이 매년 모여서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 4,000명에서 5,000명이 모입니다. 저는 교회의 목사지만 수련회 가자고 그러면 50%가 안 갑니다. CBMC는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길래 50% 이상이 전국대회에 모여서 3박 4일 동안 은혜를 받. 네. 왜냐하면 이 CBMC의 비전이 너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너무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오늘 오신 모든 분들, 우리가 이 비전 오늘 하나님께서 이거 열어주시려고 나를 이 밤에 보냈구나, 이렇게 믿으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. 오늘 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밤이 되시길 바라고요. 네, 은혜 받는 밤이 되시길 바라고, 비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십니다. 하나님 아버지,